총기를 휘두르며 폭력 시위를 주동하는 강성노조,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는 귀족노조, 과도한 권리투쟁으로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박근혜 노조. 우리가 노조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다.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3만 불 넘어갔습니다. 무분별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조가 사회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는 가운데 가해지는 비판이 온당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자의 임금 향상,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의 질 보장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법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크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따따부따에서 취재했다. 지난 14일 서울시청 광장과 광화문 광장 일원에 서는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의 인파가 모인 이날 집회의 핵심 의제는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화 반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였다. 맘대로 하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하지만 이를 대하는 정부와 주요 언론의 태도는 냉랭했다. 14일 저녁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에서 민중 총궐기 소식은 총 네 꼭지에 불과했다. 보도 내용도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 KBS는 대규모 집회로 피해를 입은 일부 수험생의 소식을 집중 부각시켰다. 그런데 앞서 보신 대규모 집회로 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바람에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KBS 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자사 리포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와 논술 피해를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 뉴스는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경찰 버스를 부숩니다. 경찰 차벽을 해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밧줄로 경찰 버스 6대를 끌어냈습니다. 경비인력 2만 2천 명을 광화문 일대에 집중 배치하고 대응한 경찰은 폭력 시위 혐의로 참가자 10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위독한 상태에 빠진 보성군 농민의 백남기 씨의 소식은 SBS에서만 간략하게 전했을 뿐이다. 이처럼 파업, 집회, 시위의 폭력성만 강조하다 보니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나빠지고 있다. 올해 울산시 한 지역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하면 시위, 데모, 집회 등 강성 과격한 이미지를 주로 떠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격렬하게 노사 갈등이 빚어지는 현장이 주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노동운동, 노동조합 그러면 그런 굉장히 격렬한 모습부터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0%대에 불과해 노동자 10명 중 9명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응도 못하는 현실이다. 지난 10년 동안을 살펴봐도 쌍용차 파업 외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고 드물게 과격 시위가 발생했지만 이조차 교섭력이 약한 중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하니까 농성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전체 노동자 활동의 사례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그 1%에서 그런 문제가 특별하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그들이 강성이고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노사관계나 여기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이런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나로 봐야지. 최근엔 회사들이 손배 가압류 청구를 남발하고 있어 단체 행동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쌍용차의 경우 노조에 3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회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약 1128억 원. 파업 참가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사회는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큰 폭력을 가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거기서 살기 위해서 저항하면서 사용한 폭력으로, 폭력 분자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폭력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따르게 되죠. 올해 8월 금호 타이어 노조는 임금 피크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36일간의 파업 동안 회사와 언론은 수익 꼴찌, 연봉 1등, 배부른 파업의 일격, 파업은 핵폭탄 등 자극적 문구를 총동원해 노조를 맹비난했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고 내부의 사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저격수로 나섰다. 아,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 우리 광주 시내가 다 좋고 그러지. 회사가 안 돌아가면 서비스가 안 되지. 남들이 보기에서는 대기업이니까 돈도 많이 받고 하는 입장에서 왜 저렇게 파업을 하고 하느냐. 워크아웃 5년 동안 노조가 6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의 임금 삭감을 감수한 것과 무리한 인수합병과 경영권 다툼으로 주요 계열사를 워크아웃으로 내몬 박삼구 회장의 책임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임금이 동결되고 삭감되고 반납까지 했거든요. 5년간. 그러면 중학생이었던 자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자제가 대학생이 됩니다. 5년간 희생했는데 또 다른 희생을 다른 방법으로 요구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었고. 경제 지표만 살펴봐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분야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임금 상승률에 비해 약 5배 높았다. 반면 OECD 국가 중 노동시간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비율은 최고 수준을 다투고 있다. 노동자가 힘들게 일해 번 돈을 그 액수만 따져 귀족으로 매도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가장 나쁜 예거든요. 정확한 근거 없이 이미지로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몰아가는 거. 나는 그렇게 못 받는데 너는 그렇게 많이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먼저 많이 벌어요. 그래, 당신은 그만큼 역할을 했으니까 벌어야지. 그리고 그 힘으로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조를 제 밖으로만 챙기는 이기적 집단으로 내몬다. 하지만 세계의 시각은 좀 다르다. IMF는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불평등 지수와 빈곤율이 낮다고 발표했다. 부모의 노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아이들이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미 하버드대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노동절 연설에서 중산층의 가치를 역설하며 노조 가입을 권유했다. I've said it before, I'll say it again.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이 같은 발언은 과도하게 유연화된 노동시장이 소득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노조 활동을 장려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있는 것이다. 어쨌든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서민층이나 노동자 계층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자 가입을 권유하는 거거든요.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마치 이기적인 거, 자기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 같지만 그게 전체 사회의 이익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 체제의 영향으로 노조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본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적인 운동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 그러면 불순 세력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게 분단이라는 상황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노동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아 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과 교과서에는 노동 관련 내용이 2%에 불과하다. 게다가 근로조건 개선 외에는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없어 정치 사회적 의제에 힘을 보태거나 이를 주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까 법에는 너희는 이기적으로만 움직여야 돼. 니네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 라고 못 박아놓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불법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기주의라고 또 비판하고 십자포화를 퍼붓듯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공격만을 퍼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성장의 걸림돌인가 도약의 발판인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지 왜곡으로 노조 혐오를 키우면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이다. 노사 관계가 안정돼야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회 풍토의 조성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다수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로 만들어 나가고 무엇보다도 헌법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가장 큰 공헌도라고 생각합니다.